다 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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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제 머릿속에서 요동치는 것이 있었으니 어! 오케이! 진한 인상을 남기고 간 원도심의 맛집들 이 비주얼로만 보시면 그 비빔밥 비주얼이시죠? 엄청 어? 싱싱한 계란 어우 지금 노른자 보이세요? 와우 와 건드려도 안 깨져 와우 이 들리세요? 쩝쩝 쩝쩝 비벼지는 이 소리 지금 면에 지금 탱글탱글 와 감칠맛에 고소함이 계속 입안에서 이제 도는 맛 구수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밥 보통 면 요리를 먹으면 뭔가 부족해 저만 부족한가? 면하고 또 이 밥하고의 또 이게 또 이게 주는 이유가 딱 있네 와 국물과 면을 분리해서 찍어 먹는 치케면도 빠질 수 없는데요 여기는 그 일본에서 직접 그 일본의 그 명인분한테 직접 배우셔가지고 거의 제작급인가 봐요 여기에 처음으로 여기 본점을 차리셨대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? 맛이 뭐지? 와, 이 감칠맛을 돌게 하는? 와, 아, 면은 역시 탱글탱글합니다. 양파와 특제 양념을 넣어 먹으면 더욱 특별한 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. 그 매운 향이 살짝 떠들어오고 그 상큼한 그 양파. 하하. 하. 아, 양파 좋아. 아. 생생한 면과 깊은 맛이 살아있는 맛의 소바와 치킨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.